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괴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으로는 초반에 용병이 빨리 떠줬을 때 연패 용병 이후에 어떤 덱을 가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 연패 용병 이후 갈수 있는 좋은 덱중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렐리아를 쓰는 조합인데 8레벨 구간 요렇게 맞춰주시면 밸류도 상당히 높죠. 연패 용병 보상에서 특성의 고서를 먹고 사교계를 뽑는다면 오사교계를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렐리아가 베타 패치로 너프가 되었지만 심한 너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써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시비르가 많이 줄어듦으로써 이렐리아 타격대를 같이 쓸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렐리아 덱만 겹치지 않는다면 이렐리아 삼성작도 용병 보상으로 뜬 니코 같은 걸로 이렐리아 삼성작을 노려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패 용병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번 영상은 이렐리아가 아니라 이렐리아를 하고 싶었지만 진짜 안 떠줘서 다른 쪽으로 틀어버리는 연패 용병의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영상으로 이렐리아가 안 떠줬을 때는 뒤에 나올 영상처럼 이렐리아 말고 다른 기물을 쓰면서 1등까지도 할수 있는 걸 알려드릴 거니까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 연패 용병 빌드업 운영법과 후반의 덱전환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판은 2-1부터 3 용병을 바꿔 가는 그런 판이고요. 초반에 저보다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살짝 봐주고 레벨업 했고, 레벨업 한 사람은 저를 웬만하면 이겨요. 아는데? 이러면은 제대로 배치해도 집니다. 오케이, 일단 세 마리한테 졌죠. 자, 처음부터 두 개, 2단계 챔피언 두 명. 그래도 최소 1, 2, 3, 4, 5, 6, 7, 8. 8연패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싹다 레벨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그냥 세게 내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이자가 되니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만 까비. 일단 연패 용병 깨질 때까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 나르는 가져가고 싶긴 하거든요. 석유계 위치도 두 번째 열이라서 괜찮죠? 이러면은 이렐리아 쪽 나날도 있기 때문에 이렐리아 쪽으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팔아도 이제 안 나오니까 그냥 요런 거좀더 사주면서 진행하면 될것 같고. 아, 까비. 저는 지금 이렐리아 쪽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장갑 쪽을 먹어주는 게 좋겠죠? 제발. 나이스, 와우. 3원짜리 갱플랭크다? 오히려 좋죠? 일단 일라어이도 하나 사주시고, 지금 이제 아랫분들을 많이 만날 차례잖아요? 여기 오랩 진짜 세고, 여기도 오랩 진짜 세고, 여기도 오랩 진짜 세고, 여기도 오랩. 이러면은 저도 세게 가겠습니다. 설마 한 마리도 못 잡는 건 아니죠? 불, 날려. 아, 일로, 일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아. 자, 이번 보상은 보조 아이템 한 개. 여기서 지금 시너지 어울리는 건 없기 때문에 뭐 사진 않을게요. 이렐리아 덱을 생각 중이긴 하지만, 뭐 조합을 어떻게 짤 거냐면, 3, 4교기 기본에 이렐리아 넣고, 대충 4코짜리, 5코짜리 섞어 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요런 거다 사갈 필요는 없고요. 지금 거의 한 4연속 풀딜 맞고 있거든요. 58. 자, 렉사이 일단 하나 사주시고 특성의 고서 한개 좋습니다. 이러면 사교계 되면 오사교계도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곡궁 좋아요. 대조합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레벨업 하나 누를게요. 하직스, 하직스로 빌드업 하는 것도 나름 괜찮거든요. 일단 레벨업 두번톡 톡. 여기서는 난동꾼과 타격대 둘다 되는 거 넣어주시고, 지금 아랫분들 보면 이 정도 템준 거면 제가 지고, 여기도 오랩? 오렐로도 있고, 제가 웬만하면 지금 싹다질것 같긴 합니다. 자, 딱 요거까지만 잡아주면 좋죠? 그렇지. 이렇게 이 정도 살살 맞았죠? 자, 마법공학 뭐 요런 거싹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보상은 니코의 도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 6레벨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6레벨 찍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약한 사람이 있다면 확실히 조금 더 살살 내긴 해야 돼요. 만나는 상대 보고. 요거는 그냥 카직스 한 마리 단독으로 넣어도 조금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카직스가 체력이 가장 낮은 적을 타겟팅을 하죠. 그러면 한두 마리 정도는 좀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그래도 1원 벌면서 많이 잡았죠? 나이스.
암살자의 문장. 이판 그러면 암살자 이렐리야? 살짝 각을 노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려보죠 그냥. 자, 이러면 암살자 그냥 바로 주고요. 요거 팔고 살 거. 그나마 퀸 페어. 다른 거 없죠? 레벨 업. 자, 카직스 한 마리만 더 잡아줘. 요거만. 그렇지. 이 정도 만족. 자, 요거만 잡아줄 수 있나요 혹시? 잡을 수 있나? 아, 까비. 저는 일단 장갑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인피까지 줄게요. 특성의 곳에서 암살 뜨면 3암살하고, 암살 사교기 뜨면 5사교 해야겠다. 퀸 2성 일단 찍어주시고, 인피 주고요. 10골드? 이거 저 리롤 좀만 해볼게요. 지금은 살짝 이겨줄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면 이기지 않을까요? 에코 한 마리 넣어볼게요. 필요 없는 거 팔고. 자, 이번 턴만 이겨줘. 전 지금 이길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겼죠? 오케이, 이러면은 그냥 설렙 가시면 됩니다. 자. 어? 오케이, 일단 돈 많습니다. 요거 팔고, 보전자도 팔고, 나를 가져가고, 요거 하나 지금 까보고. 이러면 오사규계로 가죠. 갈리오 한 마리 정도는 뜨겠죠? 돈 많이 돌리는데? 이거는 지금 딱히 조합 바꿀 생각이 안 드니까 조금만 더 쓸게요. 어차피 이성작 다 된 상태라서 이렇게 좀 더 쓰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기고 싶긴 한데. 아, 이걸 네. 자, 조합 아이템 한 개? 요건 받고 싶네요. 자, 아이템 먹고. 저는 지금 지면 안 돼요. 이제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날 죽이고 싶어? 그럼 줄 서. 일단 요렇게 좀 써볼게요. 요렇게 가자. 필요 없는 거 다시 팔고. 나 한번 이겼죠? 이러면은 갈리오만 떠주면 돼요. 그리고 이렐리아 2성까지는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이템 먹고 이렐리아. 어? 이러면 더 잘 버티는데요 또? 용병 이제 좀 빼죠. 이 바위도 섞고 싶긴 한데. 어디 두들겨볼까? 일단 요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은 뭐 갱플도 2성이고 카직스도 2성이라 진짜 잘 이기는 게 정상이거든요. 1일까지만 자연빵으로 떠줬으면 좋겠네요. 어? 바위? 이러면은 쌍발총 빼야 되는데. 좀 쳐보실까? 이거 그냥 지금 이렐리아 써보죠? 1성이라도 그냥 써보겠습니다. 1성이라도 셀 것 같아요. 어차피 카직스도 2성이고 바위도 2성이라 충분히 약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세죠? 그리고 사교계도 사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곡궁? 이거 좀 더 돌려서 갈리오랑 이렐리아 찾아볼게요. 저는 지금 지면 절대 안 됩니다. 어? 돌연변이가 되겠는데?
일단 카직스 삼성각이 보이니까 두 마리만 나오면 되거든요. 부려쳐줄까? 아, 나 이렐리아 찾고 싶어. 이렐리아 좀 줘봐. 사메기뜨님 요런거 다 필요 없고 사이버네틱 통신으로 가는게 제일 괜찮을 것 같고요. 나르 이성 좋고 나와 갈리오 이렐 진짜 안 떠주긴 하네요. 이거 세나로 쓰면 잠깐만 강화가 빠지네. 이거 그냥 카직스 두 마리 쓸까요? 이게 더 셀 것 같긴 한데 이거 그래도 그냥 강화 빼더라도 이렇게 할게요. 이렐리 안 나온다. 버려. 암살 모르가나에 이거 이 친구 누구야? 바이 탱커 쓸게요. 그래도 카직스 두 마리인데 약한 게 이상. 이거는 확실히 카직스 삼성을 본다는 마인드예요. 이렐리아 팔았으면서. 어? 싫고? 요거 쓰다가 괜히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지팡이 복궁. 어? 모렐로 떴네요. 이거 싫고 그냥 팔죠. 저는 카직스만 보겠습니다. 카 갈리오 뜰 수 있으니까 이거 붙여놓고 카 스태틱도 하나 뺄게요. 이 친구 요렇게 일단 조합 마무리하고 그냥 카직스 삼성만 계속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카직스 삼성까지만 빨리 나오면 돼요. 그리고 갈리오 떠도 그냥 오사교기 해도 되고요. 근데 도련변이들이 다 카직스를 안 쓴다. 아, 여기가 쓰네. 자, 리롤 제이스다. 그냥 타격대를 뺄게요. 암살나르 가자. 암르. 그래도 바이랑 제이스는 그냥 탱커 느낌으로만 쓰겠습니다. 다시 필요 없는 거 팔고. 세나? 빨리 찾을게요. 지금 1등이 카직스를 쓰고 있어서 절대 죽을 때까진 못 기다리고. 나이스. 한 마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템 좋다. 블루 얘도 하나 줄까? 라위? 너 하나 먹어. 지금 사이버네틱 통신이라서 이런거 다 템 하나씩 줘도 좋아요. 끝났다. 이제 구랩 가서 그냥 안전하게 갈리오 찾고 오사교계까지 넣는 걸로 할게요. 카직스 삼성이 나온 순간 갈리오에 대한 기대치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갈리오 구랩에 가서 찾는 걸로. 수은 제이스 이거 바꿀게요. 이거 4암살 안되더라도 그냥 오사교계 3암살로 갈게요. 갈리오 넣는 게 무조건 좋아서 구랩 때 요거 빼고 갈리오. 얘네 빼긴 싫어요. 얘네 너무 좋아 지금. 서풍 띄워줘도 돼. 그냥 띄워질게요. 내려와서 싹싹 쓸어버리면 되지. 나 앞에 두지. 자, 이번 상대 서풍으로 절 띄웠죠. 육마공 내려와서 끝. 끝났습니다. 알리스타 실코가 변신시켰죠. 바로 죽고 풀핀데 죽었는데 알리스타. 일단 사줄 건 안 보이고요. 이게 지금 수분까지 있어서 그냥 안정적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배치해야 될 거는 그냥 얘가 좀 안 물리게 해주는 정도, 그리고 궁각도 좀 이쁘게 해주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삼암살 쓰는 게 제일 베스트 같은데. 그치? 자, 카직스 미쳐 날뛰고 있죠. 카직스 스펙이 1200. 아, 가만히 있어봐. 아, 가만히 좀 보자 1200딜. 아니 얘는 가만히 있어도 아
선이백딜. 자, 얼심. 드레이븐 삼성각인데? 드레이븐 삼성 찍어도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아, 아닌가? 불안하다. 지금 드레이븐 삼성작 보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제 드레이븐 나오는 거 싹 견제할게요. 자, 저는 지금 이성작 할 게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냥 지금 합니다. 자, 지금 뜨면 돼요. 갈리오. 일단 갈리오 나와도 못 쓰니까 이렇게 한번 올리고 마무리하죠. 자, 이번 상대 조합 뭐죠? 보혁신가? 세라핀 덱? 세라핀 카직스 덱이죠, 혁신가. 저는 근데 삼성. 이분이 아까 1등이어서 이분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8렙 올인했죠, 제가. 만약에 이분이 아까 피가 좀 없는 상태였으면 이분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 카직스 찾았을 것 같습니다. 자, 갈리오. 이런 거 사놓으면 안 돼. 갈리오. 갈리오? 갈? 갈. 아, 이게 안 뜨네요. 자, 드레이븐 삼성 한 마리. 제발 나오지 마라. 근데 나와도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싸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 일단 이번 상대가 저 서풍으로 뛰었거든요. 서풍이 이미 없는 걸 알텐데 그래도 살살 때려드릴게요. 자, 카직스 날뛰어야지. 그렇지. 자, 리롤. 오, 드래곤 삼성 나왔다. 이래야 재밌죠. 리롤. 리롤. 일단 찍을게요. 못 올리더라도. 여기가 지금 거의 다 일성작이거든요. 카직스가 그냥 싹 다 녹여요. 일단 배치적인 부분은 제가 좀 이쁘게 해놨고 얼심 잘 묻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어, 집행자도 있네? 아이고, 괜히 미안해지는걸? 드레이븐? 컷. 갈리오 나왔습니다. 드디어 오사교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삼함살로 내리고 갈리오를 넣는 게 시너지적으로는 좀 이쁠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삼성이라 사함살, 이함살 그게 중요하지가 않죠.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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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릴릴. 여기까지. 그러면은 요거 재조합 해봅시다. 하나. 오전자. 라위도 재조합 해보죠. 둘. 이거는 얘주고 비전은 넘어가. 자, 이번 상대 오혁신과 카직스 덱. 귀엽죠? 저는 오사교계. 카직스 딜 2500. 2400. 오케이, 한 번 더. 저디 두들겨 볼까? 자, 저 재미 없으니까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사사교계 돼버렸네. 나 재밌게 하려다가. 이러고 지면 진짜. 알려줘. 나이스, 완벽. 사사교계, 카직스 덱. 끝. 일단 용병으로 빌드업을 하시면 돈이 진짜 많기 때문에 삼성작을 노리시든 밸류업을 쉽게 하시든 어떤 면으로든 용병이 좋긴 하죠.